제일 긴데, 어딨다, 어딨다. 이야, 드디어 한 마리 나온다. 우와! 이야, 왔나로. 으어. 뭐야, 붕어야. 아, 또 힘쓰다. 야, 허허, 참. 어제 요대 입질은 봤습니다. 봤는데, 내 챔질은 못했고, 못했는데, 야, 오늘 이제 해그름에 요 시간에 나와주는구나. 아, 보고 좋다. 자, 나온다. 아이고야. 이게 더운데, 그다 한낮에 나오는구나. 대낮에. 아이고, 한 마리 나와주지. 좋다.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. 어우, 시원 좋다. 역시. 아이고. 아이고, 드디어 다 났습니다. 아이고, 시원 좋다. 아이고, 때마침 바람도 불어주네, 시원하게. 오우, 힘쓰는 거 봐라. 안녕하십니까. 수주 사이로 이동입니다. 굉장히 더워서 어제는 입질을 한번 뭐 받기는 받았는데 붕어를 잡지는 못했고 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해가 조금 넘어가려고 한 시간에 들어왔습니다. 찌가 사라지는 입질에 한번 받았습니다. 이마 때마침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주고 시원하고 날씨가 굉장히 지금 좋네요. 아우, 기분 좋다. 시작하자마자 여름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. 시야 좋습니다. 야, 이 4자는 될 것 같은데. 아, 4자 안 되는구나. 39. 39. 이야. 지금 제가 앉은 곳은 둔벙이라고 얘기했죠. 이 강줄기, 금호 강줄기에 있는 작은 둔벙입니다. 앞에 보이는 쪽이 본줄기고,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둔벙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전반적인 수심은 우측 같은 경우에는 본류대에서 타고 올라오는 언덕자리입니다. 언덕이 있어요. 그 언덕 쪽에는 수심이 80에서 90 정도. 앞에 보이는 부들 벽 쪽에 그 찌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놨는 거는 부들 벽에 수심이 80에서 90. 그래서 안쪽 둔벙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그 1m 50에서 2m 가까이 나옵니다. 네, 제가 앉은 곳은 정면에 부들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둔벙도 노려보고 우측에 본류대에서 타고 올라오는 붕어도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포인트를 정했고,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포인트가 없다 싶을 정도로 포인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지금 저 본류대에 큰 잉어들이 뛰고 난리가 났네. 오늘은 붕어 좀 놔둘라나. 본류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물 흐름이 있어서 낚시하기 힘들고, 본류대 물이 지나가면서 휘둘러 가는 지역입니다. 아무래도 흐르는 물보다 갇혀있는, 정제되어 있는 물 쪽에 붕어들의 먹이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어요. 그 먹이를 탐하기 위해서 여기로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정했습니다. 아까 방금 저 고깃대 쪽에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. 오늘 대표적인 데 중에 제일 긴 데입니다. 수심이 거의 한 1m 나옵니다. 지금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저 이 부들벽 뒤쪽에 붕어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붕어들이 그 길목으로 해서 본류대에 있던 것들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. 저 위쪽에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에 붕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최대한 오늘은 부들 쪽에 바짝 붙여서 그 먹이 활동을 하러 들어오는 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수심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. 예, 아마 우측에는 딱 보면 1m 정도. 좌측에는 2m. 저 정면에는 1m 120 정도. 굉장히 수심이 알맞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
여기다. 자, 왔다 한 마리. 볼류 때 떠니라던 12번대. 야, 여러분, 찌를 그냥 굉장히 급하게 입질합니다. 물고 싹 사라지네. 자, 보자. 어떤 놈인데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요걸 한번 봅시다. 어구야. 월치급입니다. 아, 월치급이 안 돼. 한 9시는 넘겠네. 야, 여름이. 지금 저 의자 뒤로 기대서 넉넉 했는데 12번 때 그 볼류 때 인접했었던 이란 데가 입질은 굉장히 급합니다. 찌를 물고 싹 그냥 사라지는 입질에 한 마리 나와주네. 아우, 붕어 이쁩니다. 지금 낮에도 나오기 시작하더만, 낮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만 역시 그 초저녁에 입질이 조금 그 잤네요.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. 저녁에 요 기세가 그 밤까지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 갔으면 좋겠네요. 아, 붕어 이쁘다. 그럼 뭐 한 9시는 넘겠네, 그죠? 뭐 조금 크다고 큰 대우를 합니다. 저, 으야, 아따 그런 거야. 보내주는데 또 마무리 묻히네. 어, 지금 와 잠기나. 뭐야 뭐야 지금 와 잠기나. 어, 자, 역시 오이대네. 오이대에서 계속 입질 온다. 야, 안 올라온다. 아까 또 그런 거 아이가 또. 아이고. 아이고. 오. 너무 시야 좀 되는 모양이다. 몸부림 치는 거 보니까. 아, 저 감고는구나. 아, 순간적으로 옆에 떼하고 감아뿐네. 자, 그래도. 아이고, 이거 뭐야, 이거. 잔차이가. 어, 잔차입니다. 이, 뜰채를 내야 될 사이즈다. 뜰채 사이즈입니다. 아이고야. 힘을 제법 쓴데. 왜 이래? 이야, 역시 힘 좋네. 이야, 안 땡겨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야, 어마어마하다. 샬 진짜 좋다, 이것도. 또 바늘을 빼고. 보스. 자, 해 뜨기 직전에. 어, 좋은 가마리 나왔습니다. 이야, 멋지다, 이거 진짜. 역시, 이곳에 오길 잘했습니다. 지금 이제 막 해가 뜨려가는 시간이고,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해가 뜨면은 더워서 낚시를 더 진행할 수 있겠느냐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다행히 해 뜨기 직전에 좋은 놈이 한번 나와주네요. 멋집니다. 아, 좋다. 몇 번째? 자, 이게 정면에 5번대입니다. 오늘 저 5번대, 오이대가 참 열일을 합니다. 천천히부터 해서 이런 사이즈, 어제 39cm까지 연달아 지금 저 3마리가 나와주네요. 역시 저 오이대 제일 그 부들박 구석 쪽에 안쪽에 있는 그쪽에서 역시 한 마리 나와주네요. 지금 수심은 저희가 한 90cm 정도
요거는 지금 그 최대한 부들 가까이 던지려 했던 겁니다.